자, 이어서 돼지 두루치기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두루치기는 네. 뭐 어떤 부위를 선택해 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지방도 좀 있고 고소한 맛도 좋은 앞다리살을 좀 준비를 했어요. 앞다리살. 자, 일단 앞다리살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냥 사용하시는 것보다 약간 연육을 해서 드시면은 좀 더 맛있는 두루치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 제가 연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설탕과 손으로 찢어서 준비하십니다. 네. 자, 이 설탕이 오늘의 제대로 된 연육 역할을 해줄 거고요. 맛술이에요. 네. 맛술을 같이 넣어주시면 연육도 되고 굉장히 단맛도 돌죠. 그렇죠. 자, 그래서 조물조물 묻혀주실 때 손으로 그냥 톡톡 끊어주세요. 네, 만약에 지금 이런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칼로 그냥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먹으면 먹는 느낌이 확실히 좋겠네요. 네, 네. 씹는 느낌이 정말 좋고요. 네. 뭔가 칼의 단면보다는 썰린 느낌이 훨씬 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연육은요, 뭐 오랜 시간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한 10분 정도라도 연육해주시면은 훨씬 더 부드러워지면서 냄새도 싹 사라지고 고기 자체에도 단내가 싹 배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10분 정도 재운 고기를 이렇게 네. 준비를 해주셨죠. 네. 이걸로 오늘 요리하실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제가 부드럽게 된 상태에서 요리를 해줄 건데요. 자, 일단 양념을 조금 만들겠습니다. 먼저 저는 생강즙. 네. 생강즙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개운한 향도 나고 잡내에서도 싹 잡아주니까요. 생강즙. 자, 그리고 설탕은 지금 굉장히 적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연육에다 이미 설탕을 넣었기 때문에 좀 적게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탕 넣고요. 액체 종류를 먼저 넣을게요. 그리고 물엿을 넣어주고요. 물엿은 광택의 역할도 해주고 단맛도 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다진 마늘. 아, 마늘 많이 들어가네요. 네. 마늘이 많이 들어가야 또 맛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자, 그리고 여기에 청양고추를 아주 작게 다졌어요. 이게 들어가면 매운 향이 탁 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양고추. 자, 그리고 여기에 굴소스를 넣어서 감칠맛을 올리고요. 자, 그리고 저는 고추장 좀 넣을게요. 좀 텁텁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 양을 좀 늘려서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고추장 대신? 네, 고추장 대신. 자, 저는 고추장을 같이 넣어서 두루치기 양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념장이 완성됐어요. 네. 자, 일단은 저는 좀 심플하게 좀 했어요. 그래서 네. 일단 양파, 대파. 양파, 대파는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중요하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참 뭔가 특별함을 주고 싶다 하시면은 미나리를 좀 넣어주시면. 아, 이거 미나리구나. 정말 잘 어울립니다. 자. 양파는 큼직큼직하게. 네. 1.5 정도 되는 사이즈로 잘라주시고요. 대파. 대파 많이 들어가는 것도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파는 자, 잘라주시고. 아, 이것도 또 편으로. 네. 큼직큼직하게 썰어주겠습니다. 화끈한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나리는요. 이쪽 줄기 부분은 조금 단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넣어서 익혀주시는 용도로 쓰시고요. 조금 약간 위쪽은 열이 살짝만 닿아도 익혀지기 때문에 이 윗부분은 약간 고명처럼 마지막에 싹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네. 아, 미나리 돼지고기랑 먹어본 적 없는데 되게 잘 어울리겠어요. 매운 향이. 아, 엄청 잘 어울립니다. 향이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미나리가 좀 좋을 때 드시면 좋고 깻잎도 잘 어울려요. 네. 자, 고명으로 쓸 미나리 잎. 이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제육볶음도 마찬가지고 두루치기도 마찬가지인 게 많은 분들이 이 기름을 굉장히 넣고 볶으시더라고요. 그냥 심플하게 기름 안 넣으셔도 되고요. 돼지고기에 있는 기름만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 그래요? 익힐 때 좀 어렵다 하시면은 네. 제가 이렇게
국물을, 다시 국물을 준비를 해놨어요. 이 국물을 좀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물로 좀 넣으셔도 돼요. 이게 두루치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네, 두루치기라서 살짝 국물이 살짝 있는 게 좋습니다. 너무 건조한 것보다는요. 자, 준비해 놓은 돼지고기를 먼저. 오늘은 특이하게 또 다시 물로. 물로 볶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물을 조금 조금씩 넣어서 뭔가 볶음 요리, 불고기나 뭐 이런 거 하실 때에도 보통 수분이 너무 적으면 많은 분들이 기름에 의존하시잖아요. 그렇죠. 물을 좀 넣어서 물로 익히는 방식 굉장히 좋습니다. 촉촉하게. 네. 뭐 기름이 덜 들어가니까 칼로리는 확실히 줄겠네요. 그렇죠. 양념장 넣을게요. 바로 들어가는군요. 네. 양념장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준비해 놓은 국물, 다시물을 살짝 넣어서. 넣어서. 살뜰하게. 자, 국물이 좀 부족하면 센 불로 익힐 거기 때문에 물을 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양파. 양파는 미리 넣을게요. 볶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불 줄이지 마시고요. 그냥 센 불로 확 끓일 거고요. 지금 보시면 물기 굉장히 많잖아요. 네. 나중에 보시면 이 수분이 다 날아갈 거예요. 이 앞다리살을 이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앞다리살이 일단 좀 저렴한 부위이기도 하고요. 지방이 적당히 있어요. 그래서 뭐 뒷다리살 좀 담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뒷다리살을 선택해 주시고요. 뭔가 돼지고기의 풍미를 좀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앞다리살을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볶는다기보다 애초에 약간 조리는 느낌이 있네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물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네,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물은 초반에 역할을 좀 해주고요. 나중에는 이제 양파에서 나오는 물이 또 하나의 역할을 해주죠. 예. 집에서 요리를 하실 때 이게 센 불로 파바박 볶아낸 스타일이 아니시라면 물을 잘 활용하시는 게 진짜 좋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볶고 있는데요. 조금 네. 색깔이 좀 연한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 고춧가루 조금만 더 첨가할게요. 이거는 색깔을 위해서요? 네, 색깔을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집에 있으시면 고운 고춧가루 좀 여기다 넣으시면은 색깔이 더 잘 나요. 네. 돼지고기는 또 빨개야 맛있죠. 네. 자, 지금 보시면은 물이 생기고 있죠. 다시 나오네요. 네, 아, 양파물이군요. 양파물이죠. 아, 이게 또 얼마나 맛있을까요? 돼지고기를 만나서. 자, 이제 양파도 숨이 싹 죽었고요. 네. 이제 고기도 다 익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파와 미나리 줄기 부분을 같이 넣고 그냥 강한 열에 넣습니다. 미나리가 들어간 돼지 두루치기 아주 특색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파와 미나리의 숨이 죽을 때까지만 볶아주시면 완성인 거죠. 여기에 후춧가루 살짝 뿌려주시고요, 마지막에. 네. 자, 그리고 저는 소금을 조금만 더 넣을게요. 네. 소금을 넣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익숙한 냄새에 미나리향이 싹 더해져가지고, 야, 침이 넘어갑니다. 확실히 보기에도 기름기가 많이 없어서 좋네요. 네. 확실히 담백하고요. 좀 뭐랄까요. 나중에 드셔도 약간 부대낌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담아주셨으면요. 마지막에 아주 부드러운 미나리 잎을 듬뿍 올려주시면. 아, 생잎 그대로 올라갔네요.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맛있는 두루치기가 완성됐습니다. 네, 이렇게 돼지 두루치기까지 완성됐습니다. 돼지 두루치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돼지고기에 설탕, 맛술을 넣고 섞어가며 손으로 먹기 좋게 찢은 뒤 10분 정도 재워줍니다. 생강즙, 설탕, 물엿, 다진 마늘, 고춧가루, 다진 청양고추,
굴소스, 고추장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양파는 굵게 채 썰고 대파는 반 갈라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미나리도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달군 웍에 돼지고기, 양념, 다시마 우린 물, 양파를 넣고 볶아줍니다. 여기에 고춧가루를 넣고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 대파, 미나리 줄기를 넣고 볶다가 후춧가루, 소금을 넣고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돼지 두루치기 위에 미나리 이파리를 얹어주면 돼지 두루치기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신효섭표 초간단 무침 레시피를 공개한다. 신효섭의 비법 재료, 된장을 넣어 입에 착착 붙는 오이지 무침과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매콤달콤한 무말랭이 무침. 기대 많이 해주세요.